로켓단이 누구냐고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의 감초 기영동이 악당. 난 주사, 난 주위, 흉이다. 자, 대박입니다. 지금 로켓단 본부에서 새 단원을 모집을 한다는 소식이에요. 요새 포켓몬 띠부띠부실도 포켓몬 카드급으로 거의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포켓몬이 엄청난 인기다 보니까 로켓단에서도 새로운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포켓몬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도 요 입단 테스트 통과하면 로켓단 단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가끔은 어둠의 트레이너 로켓단이 돼보는 상상을 좀 해봤긴 했는데 요거는 못 참습니다. 야, 참여자 수가 23만 8천 명이야? 경쟁 빡센데? 여기서 몇 명 뽑는 거죠? 가장 많은 유형 1위는 EV가 뽑혔네요. 2위는 나옹이, 근본 포켓몬이긴 하죠. 무려 로사와 로이의 나옹이는 말을 할 수 있었던 녀석이라 굉장히 특별했죠. 무슨 테스트를 할지 한번 봅시다. 일단 입단 테스트 시작. 일단 휴이로 갑니다. 첫 번째, 포켓몬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난 예정이다. 야, 이건 조금 한번 나와야겠는데? 빠라밤빰빰 빠라밤빰빰 빠라밤빰 빠라밤빰. 포켓몬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날 예정이다. 좋아요 좋아요. 어디로 가야 포켓몬이 많은지 미리 찾아본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포켓몬을 잡기 전에 어디에서 누가 나오는지 사전 조사를 하는 스타일이군요. 상당히 꼼꼼한 녀석이야. 신뢰할 만한 현장 정보원이 알려준 곳으로 간다. 직감을 믿고 다른 곳으로 간다. 내 감을 믿고 가는 거죠. 딱히 목적지 없이 일단 몸만 챙기고 출발한다. 일단 포켓몬이라는 게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모험이라는 게 일단 무지성으로 들이박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포켓몬 만나고 그런 데서 또 재미를 찾는 게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길을 걷다가 전설의 포켓몬이 딱 등장해. 어림없는 소리. 그거 얼마나 짜릿해요. 무지성 돌격. 베이커리와 빵집이 있어요. 맛이 뛰어나거나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예쁜 베이커리와 감성적인 외관의 빵집. 평범하지만 맛있는 베이커리를 파는 노후된 외관의 가성비 빵집. 아, 이거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걸 음식점으로 따지면은 약간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지고 나오는 음식들도 굉장히 멋들어진 레스토랑의 느낌이라면, 오른쪽 빵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가게, 예, 노포라고 하죠. 근데 알고 보면 완전 찐 맛집의 핵 가성비 집인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걸 로켓단이랑 무슨 상관인 거죠? 아니야, 뭐 로켓단도 생각이 있겠지. 그냥 질문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의 완벽한 포켓몬을 찾아서 엄청난 활약을 통해 로켓단의 보스가 되고야 말겠어. 저는 깔끔한 것도 좋지만 든든한 국밥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요걸로 갑니다. 빵집에서 내가 고를 빵은 9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요. 이거는 답 나왔다. 제가 저번에 포켓몬 빵 먹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짭짤한 빵 환장하거든요. 피자빵, 여기 안에 박혀있는 소세지와 그 피자 소스 그리고 치즈까지. 넌 내 거야. 자, 다음 사장님께 나의 상황을 말했더니 포켓몬에 대한 소문을 알려준다. 이거 잠깐만, 이거 빵을 결제하면서 지금 내가 이제 로켓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저에게 제공을 해주는 건가 본데요. 역시 이게 빵을 고르는 게 그냥 고르는 게 아니었어. 드랍더 정보. 해당 소문이 믿을만한지 고민을 한다. 포켓몬에 얽힌 전설과 소문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다. 전설? 전설하면은 전설의 포켓몬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참는다고? 아니요, 전 안 되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은 원하는 포켓몬의 정보를 준다는데 내가 찾고 싶은 포켓몬. 자, 이거는 좀 고민이 되네요. 이상해 씨, 파일 꼬부기. 피카츄 라이츄 파일 꼬부기. 이거 완전 근본 파티잖아. 원하는 포켓몬의 정보를 준다는데. 아, 물론 이런 스타팅이라든지 그리고 지우의 피카츄, 로켓단의 근본 나옹이, 커요미 이브이까지 이 녀석들 다 좋지만 가장 궁금한 녀석은 사실상 전설의 포켓몬 아니겠어요? 뮤의 유전자로부터 탄생한 포켓몬이죠. 뮤츠. 이것도 로켓단이 개발한 거 아니었나? 뮤츠를 쫓아가다 보면은 로켓단의 아주 깊은 내막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나의 목표는 로켓단 버스니까. 산속을 지나는데 옆 풀숲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뭔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이미 머릿속에는 모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다 돌렸다. 그렇죠, 전자돈의 저 휴지. 이미 이 모든 상황은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냥 일단 저게 뭘까? 어? 포켓몬 아니야? 일단 들어가봐. 아! 야생의 깨비참이 나타났다. 빠라바라바라바라바 빰빰빰빰빰빰빰. 어서 포획하자. 포켓몬의 특징이 뭔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적한다. 그딴 게 어딨어? 무지성 돌격! 잠시 후. 깨비참 포획에 성공은 했지만 치명타를 입어버렸어요. 저 멀리 누군가 오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더 이상 무리할 수 없으니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피한다. 실루엣을 보며 누구인지 상상하고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본다. 이거 우선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제 피 상황도 안 좋고 일단 도망칩시다. 어머나! 누나! 포켓몬 센터에 간호사니 우리를 보고 잠시 센터에서 쉬어가라고 안내해준다. 이 세계를 지배할 로켓단인데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도 되는 건가? 그래요, 일단 따라가는 김에 이것저것 정보 좀 얻어봅시다. 빰빰 빠바밤. 센터에서 쉬며 체력을 회복한 나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센터를 둘러본다. 옆 침대 사람과 스몰 토크를 한다. 이거 완전 인싸인데? 남은 시간 동안 침대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한다. 조용히 화장실을 갔다 오는 등 내 할 일을 한다. 아, 포켓몬 센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요. 센터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로켓단의 본부로 이동하기 전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새 정들었는지 괜히 감정이 울컥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며 떠난다. 로켓단의 보스가 된 남자 휴지. 저는 절대 저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통해 쿨하게 떠날 겁니다. 누나! 누나 못 잃어요 진짜. 제가 누나 두고 어디 갑니까? 에? 그동안 우리가 나눈 정이 얼만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로켓단 본부. 이 시험 깔끔하게 통과하고 난 무조건 로켓단이 된다. 일단 합격하거나 탈락하면 뭘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놓는다. 그딴 거 없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죠. 오! 통과! 무사히 일단 테스트를 통과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트레이너로서 한층 성장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하다. 문제없이 포켓몬을 잡고 입단한 것에 대해 뿌듯하다. 이 로켓단 저 혼자보단 저의 포켓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은 포켓몬을 가지고 입단을 성공한 걸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포켓몬은 말이죠, 아, 굉장히 긴 모험이 될 거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또 친구같은 포켓몬이 좋지 않을까요? 나의 파트너 포켓몬은 라프라스. 3.7%. 오? 이 정도면 되게 소수 아니에요? 로켓단에서 나는 스릴을 즐기는 모험가 단원. 호기심이 많아서 일단은 뭐든 해보던 스타일이고요. 다만 흥미를 잃으면은 뒷심이 부족하다. 굳이 돌려서 말하지 않고 꽉 막힌 관습과 규칙이 있는 건 딱질색이에요. 그러면은 로켓단에 들어가서도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옛날에 먹던 포켓몬빵과 띠부띠부시 행복을 떠올려보세요. 뭐야, 내 로켓단의 꿈은 기승전 포켓몬빵 홍보야? 어?